있잖아요. 사실은 가수 꿈꾸면서 그걸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명절 때는 항상 보게 돼요, 그거. 네, 진짜로 거기 나와서 아, 나도 우리 아버지랑 노래를 부르면 꽤 괜찮지 않을까. 아버지가 노래 잘하실 것 같아요, 왠지. 아버지가 약간 테크닉적으로 약간 소리가 좋으세요. 아버지의 노래 실력이 테크닉을 얘기하기는 어렵거든요. 아, 사실 아버지가 저 가수 한다고 했을 때 가장 인정을 안 해주셨던 부분이 약간 아, 네가 내가 알던 그 가수들처럼 노래 못하는데 가수를 할 수 있겠니?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. 근데 아버지... 비교 대상이 막 프레디 머큐리 이래요. 아, 저는 어떻게 하나 아유 프레디 머큐리 아니면 가수 아니지 막 이렇게 하시는 분이라서 근데 밴드부를 어디... 하셨었거든요. 아~ 거의 다 이제 밴드까지 하시다가 네. 이제 그래서 사실은 아, 얘기가 되게 길어지는 괜찮나요? 아 괜찮아요.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실 아니, 예 네가 주인공이야. 정말요? 아버지 제가 주인공이래요. 그 아버지가 밴드 하실 때 사실은 그 제가 지금 이제 갔던 대학교를 가고 싶어 하셨었어요. 근데 똑같이 집에서 반대를 하셔가지고 네. 그때는 못 가셨는데 제가 이제 딱 합격했다는 소리 딱 들으신 다음에 약간 울컥 하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당신께서 꿈꾸시던 데를 아들이 또 네. 아니 그럼 나중에 아버지랑 여기서 한번 듀엣 무대를 한번 꾸면서 좋을 것 같은데요. 저희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. 아버지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. 아버지 이거 쉬운 일 아니에요. 나와서 노래하는 게. 네. 아 근데 진짜 기회가 된다면 이번 설에 한번 여쭤볼게요. 아, 진짜로. 아 이것도 진짜 저랑 되게 다른 게 저는 이제 뭐 누구 뭐 가족들끼리 와 그런 얘기 하잖아요. 아 너가 아버지 닮아가지고 이렇게 그러더라고. 아 네네네. 아버지 노래 잘하시는 줄 알고 노래방을 예전에 한번 같이 갔었어요. 근데 그냥 아저씨더라고요. 사랑합니다. 네. 사랑해요 아버지. 저희는 냉정합니다.